그래서 일단 먼저 2D에 하다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고요. 2D에 하다시가 오는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 얘 명칭을 보고 부정사라고 한대요. 목적적 명칭은 뭐다? 부정사인데요. 보시면 될 건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D에 2가 오는 걸 보고 부정사라고 합니다. 2D에 하다시가 온 게 2가 또 하나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요. 일단 이런 2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2D에 하다시가 온 게 아니고 2D에 뭐가 왔어요? 이름씨. 그래서 2D에 이름씨 왔을 경우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학교로? 라는 질문. 이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얘기할 건 to school과 같은 이런 거 말고 to 뒤에 하다시가 오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네 가지 뜻.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뭐하는 것. 그렇죠. 뭐하는 것. 물론 뭐뭐하기라고 해도 됩니다.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래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라고 해석했을 때 마치 뭐처럼 사용된다, 마치 이름씨처럼 사용된다. 그리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서 동시에 아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2D에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했을 때 사람들이 문법책에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는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로는 I want to eat a chicken 이런 경우에 여기에 to eat a chicke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To eat a chicken. 치킨 먹는 것을 원한다. 한번 길어봤자 I want it. 난 그것을 원한다. 로 바꿨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마치 뭐처럼 사용됐다? 명사처럼 사용됐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는 경우. 물론 뭐뭐 하려고 해석해도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경우겠죠. 나는 뭐 덜한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다고? 숙제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처럼 사용됐다? 부선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부선의 용법이라고 하느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자, 부사를 보고 선생님이 부사라고 안 그러고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찌시라고 얘기했죠. 어찌시가 되고 싶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찌시였어요? 그렇죠. When? Where, how,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부사, 어찌시 라고 얘기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의 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I go there to eat a chicken. 뭐 이런 문장이 있다. 누가 뭐 한대요? 난 거기에 간대죠. 왜 간대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친구 집에서 오늘 치킨 파티 한다고 했어. 치킨 먹기 위해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왜? Why do you go there? 라고 묻겠죠. Where do you go there? 이렇게 묻겠죠. 왜 거기 가니? 라고 물었더니 To eat a chicken 하기 위하여 거기에 간다. 그래서
왜라는 이 대답도 쓰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시죠 용법이라고 한다. 뭐뭐 하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의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용법이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쉬웠어요? 네, 난리 났네요. 가요? 그래서 구 공부해 오세요. 일찍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네, 4시쯤, 늦어도 4시까지 오세요. 자, 그렇죠. 뭐뭐 해서 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 겁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로서 뭐가 있느냐? 예로서 I am glad to eat a chicken. I'm glad. glad이 마음 happy 할까요? 네. 뭐 glad이 마음 happy. I'm happy to eat a chicken. 아, 오케이. 그래서 I'm happy to eat. I'm happy to eat a chicken. 뭔 뜻이 내가 어떻대요?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뭐래요? 치킨 먹어서. 치킨 먹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그래서 Why are you happy? 그래서 to eat a chicken. 그래서 무슨 용법? 부사용법.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시죠 용법이라고 한다. Why are you happy? 뭐 길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지민이를 만나서 지민이가 그렇죠. 너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치킨 먹었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상상해. 네. Why are you happy? 팔려서? 아니야. 그 이런 치킨 해서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법을 조금 구분하면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냐면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 의도가 뭔지는 알죠? 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가 의도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고요. 얘를 보면은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기에 어떤 감정 상태가 됐대요? 행복한 상태가 됐대죠. 왜 행복한 상태가 됐냐? 그 얘기를 지키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실은 더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네 가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 치킨을 사들고 오시면서 뭐라 그러신다? It's a time to eat a chicken. 예, 이가 뭐예요? 네? 예, 이가 뭐예요? 뭐 개떡같이 쓰면 철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It's time to eat a chicken. 이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가 됐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때는 때인데 뭐 하기 위한 때? 치킨 먹을 때. 그래서 지금 먹을 시간이 됐구나. 말씀하시던 말이죠. 치킨 먹을 때 오시면서. 그래서 얘를 무슨 시제 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건 어떤 시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제 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 타임. 자,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명사를 끊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것을 끊어줍니다. 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주죠. 시간. 어떤 시간. 치킨 먹을 시간. 이와 같이 뒤에서 앞으로 끊어주는 경우이고 어떤 시제용법 형용사절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to eat a chicken의 뜻이 뭐예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봤다. 그럼 내가 뜻을 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정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야지 뜻이 정해진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정해지죠. 그래서 얘를 부정사라고 한 이유가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지 뭐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부정사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요.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가 왔다 그리고 뜻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서 뜻이 정해지는데 그때 어떨 때는 무엇, 뭐 그것, 나는 그것을 원해, 그거 뭐 치킨 먹는 것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치 것처럼 사용됐다. 선생님 뭐 명사 대신에 것이라는 말 많이 쓰죠. 것처럼 사용됐다. 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거기 가는데 왜 거기 간다? 주위를 지근하기 위하여 치킨 먹으려고 거기에 간다. 나는 행복한 기분이었는데 왜 그런 기분이었냐? 주위를 지킨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야 될 경우에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똑같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사대문법인데 두 가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면 어떤 감정의 원인, 행복한 이유, 슬퍼하는 이유, 졸린 이유, 시원한 이유가 Why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보면 To play a game last night 게임 어제 밤 늦게까지 게임할 스타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s time to eat a chicken.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간 이제 어떤 time to eat a chicken 하기 위한 시간. 영어의 특징 중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는 경우에 선생님이 늘 이렇게 표시를 하죠. 어떤 time, 치킨 먹을 time.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어찌 어떤을 만들어서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인 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조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Purpose, life, comfort, food, groups. 인 그룹스가 뭐였어요? 그 그룹이 무리를 지어, 뿌리 지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좋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 그룹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혼자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무리를 지어서 이런 뜻이야. 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에 When they find a fish to eat, they come around and take it together 하고 있는데요. So the fish cannot eat day. Okay, da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to eat은 뭐하는 놈이니? Day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냐 이 말이. 그 다음에 e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소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기만하는 줄 아네. So the fish can escape. 그 다음에 이 글을 잘 읽어보면 escape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있죠? escape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이 뭔지. 그 다음에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요? 맞습니까? 알지만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래서 돌고래 먹이를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래는 먹이를 어떤 방식으로 먹을까? 됐습니까? 이렇게 써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 이 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퀵이 아니고 퀵클리를 써야 되는가 이 자리에 퀵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 퀵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퀵클리를 써야 되느냐 됐습니까? 퀵은 이런 뜻이고 퀵클리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퀵클리를 써야 됩니다 라고 써야 되겠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f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 뭐가 생략되는지 if they don't 뒤에 뭐가 생략되는지
얼굴에 화이트 묻었지 않아요? 그거야. 집에서 뭐 하고 있는데 얼굴에 젖은 것이. 댓글의 제목으로 돌고래 사냥법. 돌고래의 식성. 몇 종이길 많은 돌고래 사냥. 그래서 여러분들 뭘 조사해 보면 되느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시고요. 동물을 찾아라는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지 카타고에 물어보면 되지. 내가 너무 나아지 카타고에 뭐 물어보면 됩니다. 친구를 보는 건 어때요? 좀 해망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생이 뭐예요? 공생 몰라요. 뭐라고요? 같이 사는? 그러면 공생과 기생의 차이점. 공생과 기생의 차이점. 각성기생충? 다르마 조금 더. 누가 공생과 기생의 차이점이 뭔지. 아. 어? 이스케이프와 바꿔 쓸 수 있는 공부를 찾았으라고 돼 있네? 문제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to hunt 이하는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to hunt 이하는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걸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선생님 아시죠? 나 잘 몰라. 내가 뭐 영어 잘 하겠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하죠. 그런가요? 우리가 틀린지 아닌지 알잖아요, 설명할 때. 그치. 만담을 봐야지. 그냥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Maori in New Zealand greet each other in an unusual way. The Maori in New Zealand greet each other in an unusual way. In an unusual way. In an unusual way. Instead of saying hello. Instead of saying hello, they like to touch noses. They like to touch noses. Why would they want to do this? They believe that God blew life. Into the body. Through their noses. The nose is the road to the heart.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the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Okay,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해 주세요. Okay, 그래서 지인아, greet는? 네? 인사하다. 인사하다. 인사해? 오케이, 그리트 뭐예요? 인사하다. 인사하다. 그 다음에 승빈아, each other. 서로 각각의. 각각의, each는 각각의겠죠. 아, 서로 나는. Be different from? 오케이, each other. 서로. Each other. 서로. 서로서로, 이 말이죠. 둘 사이에 서로서로, 서로, each other, 서로서로. 그 다음에 승빈아, 어유정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오케이, 단어 겁나 모르네. 특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instead of? 대신에. 뭐뭐 대신에. 그 다음에 지민아, say hello. Say hello. 승빈아, say hello. Say hello, 인사하다도. 그 다음에 블루, 지민아, 블루. 네. 불어 넣었다? 불어 넣었다. 그렇죠. 블로우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아, 트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를 통화해? 뭐 자꾸 에? 에? 승빈아, 뚜루.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인아, nose to nose greeting. Nose to nose greeting. Nose to nose greeting. 서로 어때요? 인사하는 거. 그렇죠.
폴을 맞대요, 인사하는 거. 왜 이렇게 잘 알아? 그 다음에 승빈아 말고 참 지민아, 위치 도착하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닿다 도착하다 배웠죠? 여기서 네. 얘기할 것은 왜 그리츠가 아닐까? 왜 그리츠일까? 좋습니다. The Maori and New Zealand read each other in a longer way. 왜 그리츠 하면 안 되는지. 좋습니다. 그리츠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츠 진짜 좋잖아.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얘가 say hello가 인사하다 했으니까 say hello는 첫 번째 뭐? 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주인. 그 중에 뭘지. 그러니까. 네, da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touch and know this는 네 가지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to do this도 마찬가지 네 가지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do this는 대신 왔죠. do this가 뭐 대신 왔냐. why do they want to do this? do this는 이렇게 하던데 to를 붙여서 뭐 말의 뜻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지를 찾으면 do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death에 대한 얘기. They believe that God blew life into the body of Leonori. 그 다음에 So the nose is the road to the heart. 이 2에 대한 얘기. 이 2하고 앞에 to touch noses 앞에 있는 2가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the not not reaching is a way to reach in the world. Okay. 그래서 여기에 ing 붙었죠. 일본이냐, 일본이냐. 시험이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reach 1, 2, 3, 4, 5, 뭐냐 됐습니까? 소리가 너무 싫어. 난 너무 싫어. 난 싫어하니까 너무 기뻐. 저희 방학 언제예요? 방학 31일부터 네, 방학이 있어요? 네 30일이니까? 네. 수학생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하기 전 똑같은데? 왜 저래? 수요일 언제예요? 수, 목, 금 이번 주? 아니 수학생은 대박인데 그럴 거면 방학을 왜 하는 거야? 자 돌아갔어. 그래서 투 헌트는 네 가지 중에서 뭐든 거야? 네? 그러니까 에? 투 헌트는 네 가지 중에서 뭐든 거야? 그는 것 그렇죠. 는 것이죠. 뭐 하는 것 왜 날 그래서 더핀스가 like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냐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투 헌트 for food in 그러면 투 헌트 for food in groups의 뜻은 뭐예요? 두 헌플 푸드 잉그룹스가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도 잉그룹스를 가져 잉그룹스는 무슨 뜻이고 물이 지어서 그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냥을 하기 위해 물이 지어서 그러니까 물이 이 뜻이 물이 지어서 그러면 누가 뭐하냐? 돌고래들이 좋아한대지 물 좋아하는데 물이 지어서 음식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얘기잖아. 그럼 네. 물이 지어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어떻게 물어? How?
어떻게 사냥하는 걸 좋아한다고? 무리 지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in groups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죠? How do dolphins? 안녕하세요. Want to for food?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How do dolphins hunt for food? 아, 이건 무슨 질문이야? 돌고래들이 어떻게 음식을 사냥하는지. 그렇죠. 돌고래들이 어떻게 음식을 사냥하는지. 돌고래들이 음식 사냥하는 뭐 묻기? 방법. 방법 묻기죠. 그래서 방법을 물을 때 how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 groups 물이 이어서 그러면 돌고래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묻고 답해볼 준비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돌고래들은 음식을 어떻게 사냥합니까? 뭐라고 묻고? How do dolphins hunt for food? 그러면 그들은 사냥합니다. They hunt for food in groups. 맞지? How do dolphins hunt for food? How do dolphins hunt for food? They hunt for food in groups. They hunt for food in groups. 아, 그들은 무리지어서 사냥합니다. 방법 묻고 답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무리 사냥하는 종류. 또 뭐 돌고래 말고 또 누가 이러죠? 고래. 고래가 이렇게 한다. 아니 그 물고기들 사냥. 사슴. 사슴들이 무리 지어 사냥한다. 사슴이 사냥할 일이 있을까? 초식 동물인데. 아 맞네. 무리 지어 일단 사냥하려고 그러면 육식 동물이라야지 사냥을 하겠죠. 사자? 아니야. 사자. 그렇죠. 사자 무리 아, 사냥하고. 또 호랑이? 아, 호랑이 혼자 걸리잖아. 그렇죠. 호랑이는 단독 사냥하죠. 왜? 또 하이에나 이런 친구들 무리지어서 표범? 또 혼자 표범도 혼자 하고요. 대신 치타는 무리 사냥하죠. 그럼 늑대는요? 늑대도 무리 사냥하죠. 와 역시 내가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야 상식. 상식이야. 자, 오케이,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어?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 돌핀즈. When dolphins find a fish to eat, they come around and take it together so the fish cannot escap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to eat은 뭐한 놈이야? 먹기 위해서? 뭐라고? 아닌데? 위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죠 용법? 부정.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죠 용법이죠? 어떤 물고기 먹을 물고기. 아, 먹을 물고기. 그래서 when dolphins find a fish to eat. 그러니까 돌고래들이 뭐 했을 때 발견했을 때 뭘 발견했을 때 물고기 그렇죠 먹을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먹을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come around 무슨 뜻이래요?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싸다 말고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얘기 dolphins come around and 여기서 내 것 말은 저게 이거 dolphins가 생겼죠. dolphins가 뭐하고 뭐한다 둘러싸고 그리고 공격한다. 이에 대한 얘기 돌고래를 막고 그쵸. 네? 이에는 뭐를 해봤어요? 뭐를 해봤다? the fish to eat. 그래서 맞죠. attack the fish to eat together. 다 먹을 물고기를 뭐한다 둘러싸고 뭐한다 공격한다. Together 어떻게? 같이. 그렇죠. 같이. Toget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함께.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어떻게 공격한다? 함께 공격한다.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둘러싸고 무리 지어서 공격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말과 절과. 그렇죠. The fish cannot escape는 무슨 뜻입니까? 어,
물고기들은 도망가지 못한다. 그렇죠. 물고기가 가능할 수가 없다. 누가 뭐 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누가 뭐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돌고래들이 둘러싸서 함께 공격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 그 물고기가 뭐 할 수가 없다. 달아날 수가 없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데이에 대한 얘기 Dolphins 대신하고 이들에 대한 얘기 Dolphins their food 대신하고 So they have to eat their food quickly Their food 생수 없어요 없으니까 뭐 취급한다? 이 단수 취급해야죠 아, 생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them이 아니고 it으로 받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누가 뭐 한다? 아 여기 안 끌었네 잠깐만요. Then they find a fish to eat.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얘들 그거 무슨 뽑고요? So the fish can. 그래서 the fish cannot chew 하기 때문에 한다. 무엇을 their food를 그래서 they have to eat it quickly. 자 그다음에 quick을 못 쓰고 quickly를 써야 되는 이유죠. 왜 quickly를 써야 되죠? 앞에 하다 쓰고 있었죠. 오케이. 자,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 have to 반갑죠? 먹어야만. 그렇죠. 먹어야만 한다죠. 무엇을? 그것을 그러면 빠른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어떤 먹어요? 어찌 먹어요? 어찌. 그래서 무슨 써야 될 자리다. 어찌. 그래서 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빠른이란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빠르게 써야 되겠죠. 일단 시험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치세요. So they have to eat their food quickly. 빠른 먹어요, 빠르게 먹어요, 빠르게 먹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자, if they don't의 뜻이 만약 그들이 하지 못한다면, 그럼 뭘 하지 못한다면 the fish will get away. 만약 그들이 뭘 하지 못한다면 빨리 먹지 못한다면 The fish will get away. 물고기가 뭐 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누가 escape 막고 쓸 수 있는 건 뭐? Get away. 둘 다 달아나다, 도망가다. 누가? Fish will get away. 자, 그렇다면 The fish cannot chew their food. Chew 뭐 하다? 씹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음식을 씹지 못해서 이게 원인, 씹지 못하는 게 원인이 돼서 돌고래들은 먹이를, 음식을, their food를 빠르게 먹어야만 한다고 그랬죠. 그럼 돌고래는 어떻게 먹이를 먹겠어요? 그렇죠, 삼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삼키다가 뭐겠다? 삼키다는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삼키다는 뭐다? Swallow. 목 좀 막히지 않아요? 목구멍이 크겠죠. 그렇습니까? 그니까 몸집이 작은데 목구멍은 크다. 그러니까,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If they don't eat it quickly, if they don't eat their food quickly, the fish will get away. 그러니까 돌고래 이빨 없어요? 이게 있는데 좀 뭐 씹어 먹기에는 좀 부족하판. 씹어 먹기 어금니가 이렇게 생긴 씹어 먹기 좋을 텐데 돌고래는 좀 날카롭고 작게 생겼어요. 이게 더 뾰족하다. 아닌가? 제가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어, 근데 못 씹어요? 송곳니처럼 생겼어요. 송곳니처럼. 아. 송곳니로 씹어먹긴 누가 송곳니로 이런 거 뭐 해요? 찌르러요. 찌르거나 손으로 잡고 찢을 때 쓰죠. 그럼 찢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깰 수 있어요. 송곳니로 음식을. 웃길 순 없잖아. 알지. 난 왜 나는 못 씹는다 싶어.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웃기지 못가 몇
그 맷돌 같은 그런 형태로 생겨야지 음식을 깰 수가 있는데. 얘들은 같은데? 펀칭하는 구멍 뚫는 송곳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졌어. 맞아. 내가 생각했던 돌고래 이런 돌고래가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돌고래 인형이야. 네가 생각했던 돌고래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이야 와. 오. 그러니까? 대박. 이건 3킬만하네. 3킬만하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고래들은 좋아합니다. 더페이스 라이트. 물이 되어서 그들의 음식 사냥하는 것을 comfort food in roots. 그들이 발견했을 때 when they find 잡아먹을 물고기를 feed to eat. 그들은 둘러싸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갑니다. They come around and upset it together. 함께. 네, 그러므로 물고기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So the fish cannot escape. 둘러싸고 있으니까, 물이 지어서 둘러싸니까 갈 데가 없는 건 동서남북. 오케이, 그래서 돌고래들은 씹을 수가 없습니다. The fish cannot chew. 무엇을 뺄 수.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빠르게 먹어야 한대요.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만약 그들이 그것을 빠르게 먹지 못한다면 If they don't eat it quickly. 물고기가 살아날 거예요. So fish will get away.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쳐요? 네? 네, 또 잘 쳐야죠. 아, 그래서 이걸 먼저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돌고래는 좋아한다. 사냥하는 우리 지역 음식을 사냥하는 것을 To hunt for food 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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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they find. 우리 뭐 할 때 find 할 때. 무엇을 찾을 때 발견할 때 하는 얘기죠. 무엇을 먹을 생선. 그렇죠. 먹을 생선이라 할까요? 물고기. 뭐 그거나 아니에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넣었다 생선. 안 내면 술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대표 한 명. 안 내면 술 진다 가위바위보. 선생님 물고기 누가 생선이에요. 물고기 생선. 네, come on and take it. 그들은 뭐하고 뭐한다? 둘러싸고 그리고 공격한다. 무엇을? 이슬 어떻게? 다 같이 함께 같이 so 그래서 함께가 다 같이 누가 the fish cannot escape 그 물고기는 can't escape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together.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together. So the fish cannot escape. 어? 그 다음에 the fish cannot chew. 그래, cannot chew다. 무엇은 their food? So, so they have to eat it. 빨리 빠르게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돌고래들이 못 씹어요.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If they don't, 만약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먹지 않는다면, the fish will get away. 저기만 생선이에요.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The fish will get away. 처음엔 네가 입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옷을 입고 예상했어. 같이 넘어.
to hunt for food in groups, to hunt for food in groups, to hunt for food in groups, to hunt for food in groups. That's the dolphin's life. Dolphin's life. To hunt for food in groups, to hunt for food in groups, to hunt for food in groups. Dolphins like to hunt for food in groups. Okay,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Dolphins like to hunt for food. To hunt for food. To hunt for food in groups. Dolphins like to hunt for food in groups. Okay. Hunt for food가 음식을 사냥하답니다. Hunt for food. 사냥하는 거죠. 왜 음식을 위해서 사냥을 하니까. 포는 먹어를 위하여인데 음식을 위하여 사냥하니까 음식 사냥하면 안 되겠죠. 물이 지어서 오다. In groups. Dolphins like to hunt for food in groups. Okay. To hunt for food is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식 사냥하는 것, to hunt for food. Okay. 그 다음에 이거 Gina. A fish to eat. 먹을 생선, a fish to eat. 다 같이, when they find a fish to eat. When they find a fish to eat. When they find a fish to eat. 그래서 먹을 생선인데 뒤 우리말에 없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 잡아먹을 물고기 a fish to eat.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한꺼번에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together.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together. So the fish cannot escape. Cannot get away. They come around and attack it together, so the fish cannot escape. Okay, Gina, 뭐라고? So the fish cannot escape. Ok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